안녕하세요, 미사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82번째 시간이고요. 스탑이라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스탑은요, 사실 스탑으로 끝내놓으면 이 패턴이라고 할 수 없지만 뒤에 뭘 멈추자는 건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플러스 띠리리 ing가 오는 것에 주의하자, 이런 의미에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행위를 멈춰라, 이를테면 술을 막 마시고 있는데 너 취한 것 같아, 그만 좀 마셔 라고 말하려면 stop drinking, 이렇게 해서 ing를 꼭 써줘야 합니다. 자, stop 다음에 뭐뭐 하기를 의미하는 ing가 꼭 등장한다. 그래서 나에게 소리를 좀 그만 질러 라고 말하려면 stop yelling, stop yelling at me,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. 너 쇼핑 좀 그만해, stop buying things,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. 자,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요. 우리가 뭐뭐 하기라는 표현을 만들 때는 보통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방법과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도 우리말로 의미는 뭐뭐 하기, 이렇게 똑같이 번역이 되는데요. 문제는 stop 다음에는 to를 쓸 수 없고 항상 ing 형태만 써야 된다는 것,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. stop 다음에 만약에 to를 사용한다면 그런 표현은 없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하기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항상 ing를 써야 되고요. 여기다 to를 써버리게 되면 의미가 전혀 다른, 뭐뭐를 하기 위해, 이렇게 의미가 전혀 달라지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의미상에서는 to는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네요.